자, 이제 322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중에서 이 개발 행위가 다음에 우리 자료 325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공법 시험 범죄에서는 빠집니다. 자, 공법에서 빠지고 공인중개사법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중에서 개발 행위까지 하면은 뭐 진도가 이제 일단 국토계획법에 관한 부분은 끝나게 될 거예요. 자, 322페이지 개발 행위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전체 그림 또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주로 5개가 문제가 되고, 그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관리계획의 한 체계로 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이런 용어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구조 자체가 그런 식이죠. 자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이 6개가 우리 법에서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까지 6개인데, 이거 뭐 외워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이제 부부관처럼 나와야 될 거예요. 이게 자체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개발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개발행위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점은 뭐냐면 관리계획에서 뭘 규제해요?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연, 높이지연을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일단 이게 뼈대예요. 해서 건물 지으려면 자 일단 뭘 찾아봐야 돼? 땅을 볼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찾아봐야 돼. 관리계획에서 어디까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연, 높이지연을 규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 도면을 뽑든 말든 해야 됩니다. 자 한편 이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중요한 개발 행위인데 요것만 규제하면은 편법들을 써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자 건축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공작물이 훨씬 넓은 범죄 개념이고 그중에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기둥이나 벽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걸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건축물의 건축만 규제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30층짜리 빌딩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붕이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 계속 쌓아 올리고 있거든. 그러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편법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거. 소위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이걸 우리가 공작물로 보는데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종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 공작물의 설치도 규제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한편 토지 형질 변경 나와 있어요. 자, 토지 형질 변경. 원래 법에서 정의할 때는 절토, 땅을 잘라야 되는 거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건 쓰지 말고요. 땅 들어없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요거는 뭐와 관련이 되냐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예비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 왜땅 들어없습니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기 전 단계부터 한번 규제를 하겠다. 토석 채취라고 하는 거 법에서 정의할 때는 흙, 모래, 자갈 등을 캐내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토석 채취도 그래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예비 과정이거나 혹은 토지 형질 변경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법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하고 그다음에 토석 채취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개발 행위 한 범주로 보고 있고요. 제일 이제 이슈, 나중에 핵심이 될것 중에 하나가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이 토지 분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은 뭐냐면, 자, 땅을 하나 갖고 있어요. 1000평짜리. 그걸 두 개로 쪼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 분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할도 뭐와 연계가 되어 있냐면 건축물의 건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니? 자, 우리가 나중에 건축국 가게 되면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 한 개만 지을 수 있다. 그럼 건물 두 개를 짓고 싶으면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얘기는 건물 개수를 늘리는 수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 토지 분할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내 땅, 자기가 보통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공무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삽질을 해야 되죠. 그러나 토지 분할은 신청만 하게 되면은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공원이 쪼개주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외에 제일 영향을 끼는 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섯 가지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개발 행위라고 부르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조문을 분석을 하게 되면 허가사항하고요, 허용사항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통지사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기본 구조부터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집 있죠, 계집. 멍멍하는 계집 있잖아요. 계집, 그 큰 게 들어가는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계집.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 소위 허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본 전제가 되겠다. 허가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허가가 당연히 그때는 논리적으로 허가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 거니? 3층 허가 받았어? 그리고 5층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논의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개발 행위라고 하는 범주,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라. 허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는 게 원칙. 일단 이렇게 가주시고, 그리고 사안이 좀 경미하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허용상부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일반 교재로 가게 되면 A4 용지 한 두 페이지 정도 깔려 있어요. 쫙 해갖고 뭐는 허가고 뭐는 허용이고 보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 정도면은 최근 한 13년, 4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지문 구성된 거 딱 한 번 하나 빼놓고 다 넣어놨어요. 이것만 갖고 주구장창 문제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조문을 보게 되면 예외, 예외 이런 특이한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원칙은 시험 못 낸다고 그랬어요. 출제 오래 나오니까. 그래서 괄호 열고 뭐뭐 제외 이런 것들만 갖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 허용상의 첫 번째가 도시군계획사업 나와있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자,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뭔 소리야? 도시군계획사업이 도로 학교 공원 만드는 사업이 있죠? 해서 학교 만드는 사업이 있다 싶시다. 그러면 건축물에 건축해야 되죠? 원래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었다고요. 근데 자, 이미 우리가 앞에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해서 실시객 인가가 있게 되면 이때부터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 허가 없이도 학교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자, 도로 만들려면 도로 포장해야 되거든요. 도로 포장은 법상 토지 형질 변경의 일종입니다. 원래 땅 들어엎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종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또 신도시 만드는 사업, 자, 거기도 실시계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 와중에 건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로 포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하나하나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어렵고 한동안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도시 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테고 문제 응용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가 옳은 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응용 들어가면 도시 개발사업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면 옳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개발사업은 뭐가 되니까 도시 군계획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셔야 돼서 해서 지금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쟁점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나와 있죠. 해서 자 원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뭐 이런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다고요. 자, 요건 제가 그런 예를 들어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의 소년이라고 있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그 이제 그 뭐죠? 해수면보다 육지가 더 낮은 특이한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죠? 해변가가 다 그 뚝으로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초등학교 이런 거 다닐 때
그리고 애새끼가 그 둑이 무너지는 걸 알고 팔로인가 이렇게 막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되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애 같으면은 뚝이 무너져. 우리가 불구경하고 물구경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봐야죠. 얼마나 잘 무너지나. 아, 근데 그러면 자식이 그걸 메꾸고 있었던 얘기죠. 그걸 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자연이 흘러갈, 무너져야 될 흙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요, 만약에 국토계급 체계하에서는 자,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하다 걸리게 되면요,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새끼가 만약에 저 뭐야 산에 올라가서 뭐 이제 무너지는 거 보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봤으면은 처벌을 받지 않아. 근데 만약에 그 토지 형질 변경, 즉뭐 뚝을 제 방을 막고 있었다. 그럼 법상 허가 없이 삽질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일대는 다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나와 있죠? 예, 이제 칠갑산, 주병선 그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콩밥 매는 안악내. 그래서 이 콩밥 매는 과정에서요, 토지 형질 변경 수반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 호미질하면 그게 절토거든. 그 다음에 옆에다 흙 밀어놓으면 그 성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줌마가 엉덩이 깔고 지나가면 정지, 다지는 자가. 그 다음에 이제 포장, 포장은 약간 별개 문제죠. 하여튼,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 안악내들은 절대 콩밭을 맬 수가 없어요. 콩밭 한번 매는 순간 3년 이하의 징역 깜빵 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요. 좀 어려운 게그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토석 채취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홍보하셨어요. 근데 토지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반해서 토석 채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 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개가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하고 제목시고 이렇게 요 정도만 하게 되면 다 문제를 풀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쳐 외워놓고 나서 지문들을 흔들어 준다고요. 어떻게? 자, 제일 힘들었던 지문이 도시 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가 돼야 돼요. 도시 개발 사업은 뭐라고? 도시 구운 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흔들어 준다고. 그다음에 제일 얄미웠던 지문 중에 하나가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1월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 옛날에 나왔었는데 틀린 지문이에요. 거기 1월 이내 신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는 신고 사항입니까? 허용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또 쌍욕을 먹죠. 자, 허용상이라고 분명히 앞에 써놨잖아요. 허용상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일단 허용상이에요. 1월 전에 어떻게 신고를 해? 하늘의 운세를 보아하니 왠지 지진이 날것 같은 느낌이 한달 전에 들어야 돼.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은 저기 경기도 쪽이랑 강원도 쪽 가다 보면 소수 종파, 종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비 종교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분들 산에다 그냥 거의 성처럼 거대한 그 하여튼 멋있게 지어놔요. 근데 거기는 이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건물 못 짓는 땅이거든요. 근데 지어버려요. 단속도 안 됩니다. 왜? 공무원들 가서 단속하려고 그러잖아요. 신도가 얘기합니다. 저주할 거라고.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3년에 교통사고로 가족이 몰살 당할 거라고, 우리 다가 모여서 기도할 거라고. 아니, 그렇다고. 산속까지 쉽게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어오게 되면. 법상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집행, 철거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 죽는 수가 있거든. 갈 때는 자유의지였지만은, 올 때는 흔적도 없이 오른 방법을 몰라. 가족들이 되게 그리워해. 3년 전에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해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다고. 자, 기존에 낡은 건물이 있었어요. 저 낡은 주택이. 해서
지금 이제 그 건물 이슬비 내리는 어느 아침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아니라 그럴까? 이슬비 맞고 무너져요. 그럼 거기다 거대한 성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공무원이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다라고 단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뭘 주장한다고? 지금 재복구한 거다. 무너진 거 지금 채운 거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해보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일 때는 어떻게 해라? 1월 이내에 신고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절대 신고사항 아니에요. 신고사항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건축신고 공박이 되는데, 건축신고는 뭐야? 건축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지. 집 지어놓고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1월 이내 신고. 이것 때문에 마치 신고상처럼 오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당하는 질문이 뭐냐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에요. 아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용상 이게 뭐가 어렵냐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지목을 전에서 답으로 변경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깔아준다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엄청 섞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막상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인데 그게 경작이다. 그러면 머리 뒤집나요? 그러면 처 외우는 거죠. 어떻게? 경작도 무조건 허용이에요. 경작이란 말이 뜨면 무조건 허용이라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무조건 뭐라고? 경작이란 표현만 들어가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든 없든 현혹되지 마시고, 경작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넣다. 허용사.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안 그럼 나중에 이게 뭐 지목 변경을 수반하고 수반하지 않고 온갖 수식어를 깔아주게 되면 사람들이 당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자, 경작 뜨게 되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토지형질 변경 목적의 토석 설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허가상에서 하나 비교하실 것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 3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설치 나와 있죠. 허용상 공부하셨고, 이제 허가상 세 번째를 보니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나왔다고요. 예, 요건 뭐라고요? 허가상. 이걸 네 글자로 원래 뭐라 부른다고요? 그냥 토석 채취라고요. 일반적인 토석 채취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한, 토지 형질 변경 과정에서의 같이 이루어지는 토석 채취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말장난 하고 있는 거라고,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채취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왜? 그냥 토석채취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채취, 이걸 일반적인 의미에 그냥 토석채취라고. 이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 근데 시험에 그냥 토석채취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석채취죠. 혼동을 막기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채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비교할게요. 허가상하고 통지상. 통지상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가십시다.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해 드렸습니다. 3층 허가 받아놓고 10층대로 바꾸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통지사항을 볼게요. 자, 보니까 허가 받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나와 있죠? 단축 나와 있죠? 단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통지만 해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삽질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허가 받아서 1년 동안 하기로. 근데 그것을 자, 8개월로 줄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을 항목은 아니잖아요. 그냥 알려만 주면 된다. 통지하면 된다라고 할 것이고, 면적 축소 나와 있죠? 사업 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 나와 있죠?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땅 들어업기로 한게만 제곱미터예요. 근데 그만 바뀌어서 8천 제곱미터만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라? 바로 통지만 해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외울 거 뭐라고요? 단축과 축소의 경우에는 어떻다?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이제 단축에 대응해서 뭐가 있어요? 연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축소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고요? 확대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연장이나 확대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법조문은 단축과 축소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 구성할 때는 꼭 어떻게 했냐면, 자,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묶어서 내버린다고.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단축은, 단축과 축소는 뭐가 되고? 통지사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장과 확대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고요? 허가사항. 그래서 이 요근래 27회 때를 제외하고 25, 26회, 24회 때부터인가 최근 3년 동안에는 이에 단축과 축소, 그다음에 확대 연장을 하고 막 섞어내요. 어떨 때는 다 확대하고 5%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할 때는 통제하면 된다. 그럴싸해 보이거든. 조금이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확대란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했나? 허가.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질문이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이렇게 묶어서 내버린다고. 그러면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무조건 분리를 해야 돼요. 확대는 허가, 축소는 뭐가 된다? 통지. 이렇게 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허가상, 허용상, 통지상을 비교하는 문제. 특히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지니까 거의 100% 출제가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개발행위 관련해서 첫 번째 포인트, 허가상, 허용상, 통지상이라고 하는 개념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크게 다섯, 일반적 기준 보니까 크게 다섯 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보기에 앞서서 여기 칠판 그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관리 계획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고요?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왔던 그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관리 계획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빼버리고 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어디에 적합해? 관리 계획에 적합했을 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됐던 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이었었다고요. 해서 지금 개발 행위가 일반적 기준이라고 쭉 나열돼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핵심이 뭐냐면은 다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 322페이지. 거기 허가 기준에 일반적 기준 보니까 1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리계획에 어긋나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 자, 개발행위 규모의 적정성 해서 첫 번째 남아 있는 단어가 뭐야? 용도, 지역 나와 있죠? 숫자 보지 마시고, 자, 외울 거 너무 많으니 그리고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용도 지역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릅니까?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해서 얘도 결과적으로 좀 이따 의미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또 관리 계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볼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와 있죠? 다시 칠판 봐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도 또 다른 편에서 뭐야? 관리 계획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결과적으로 다 뭐와 관련돼 있다? 관리 계획이 위반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요런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가볼까요? 자, 주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룰 것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제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에는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됐었어요. 근데 2002년도부터 한참 됐네요. 거의 한 15년 됐는데 2002년도부터 개발 행위 허가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이런 걸 검토해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는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난개발 막기 위해서 주변 토지와 이용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소위 난개발이 문제가 됐다고요. 다들 법상 지을 수 있는 건축법에 따라서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해 있고 건폐율 얼마고 이런 식으로만 건물을 짓다 보니까 특히 용인 뭐 이런 지역들 난개발로 시끌시끌했었고요. 그래서 땅 쪼개기하고 끊임없이 건물을 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기반시설 부족해지고 아사리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허가제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설령 그 땅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 맞는다 할 맞춘다 맞춰서 짓겠다고 할지라도 이 동네 너무 건물 많이 지어져 있네라고 판단되게 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조문 엄청 실이 길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 물어볼 때 한번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적정할 것에 대해서 거의 과로 열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제외 나와 있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개발 행위의 기준 다섯 개가 있는데 중심 조건 뭐가 된다?
관리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나온 지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 볼게. 첫 번째는 뭐 거기 괄호 열고 성장 관리 방안 나와 있는데 그냥 성장 관리 방안 몰라도 되고요. 그냥 관리 계획과 비슷한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을 것 이런 질문도 구성이 됩니다. 이건 한두 번 보시면 금방 잡아요. 두 번째, 자 규모의 적정성에서 용도 지역 나와 있죠? 망할 숫자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주거지역 얼마? 1만. 숫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주거지역 토지정절 변경 관련해서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그 다음에 자연녹지 1만이고요. 보존녹지, 생산녹지 1만, 보존녹지 5천이고요. 뭐 등등등. 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요.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내 땅을 들어 업고자 합니다. 내 땅에서 삽질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땅을 들어 볼 수 없습니다. 즉, 주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미만까지만 어떻다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한편 그 옆에 토석 채취 나와 있죠? 공통적으로 3만 3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 들어 없는데도 흙무렇게 자갈을 캐는데도 내 땅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3만 3제곱미터 미만일 때까지만 어떻게 하겠다?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미는 이제 그 표의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절대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되고 외워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숫자가 절대로 이 규모 이상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외우셔야 돼. 근데 사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규모 이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상 이렇다. 그렇고 세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삽질하겠다고 개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주변에 도로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든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옆에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치고 요 다섯 개 기준 전체적인 그림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런 게 제일 어려워 이런 문제가 그렇다 치고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심의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용도 지역별 일정 규모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주거지역을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자 주거지역에서는 자 1만 제곱미터 쓰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1만 미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1만 이상이면 허가를 못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요건 이제 과정인데요. 1만 이상일 때는 요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규모 이상으로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적 내용이에요. 도시계획 심의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각 도시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별히 얘는 해줄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뭐를 기준으로 이 숫자를 얘기하고 있냐면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기본으로 가야 돼.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 무조건 토지가 있으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 용도 지역 기준으로 일정 규모 미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허가를 할 때는 심의를 거쳐라라고 돼 있다고요. 자, 그런데 논의 포인트. 이 용도 지역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일 때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까지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하십시다. 그럼 주거 지역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으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심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3단계라고. 다시, 자, 주거지역. 예를 들어 주거지역 1만 미만까지는 그냥 허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1만 이상. 심의 거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근데 이 용도 지역을 아예 배제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이때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이전 집은 하나만 구성을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결론. 자, 심의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마지막 어쩌고 저쩌고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과정을 볼 것도 없고 무조건 이 지문 하나 갖고 시험 문제 답을 뽑는다고. 그럼 수험생들은 보통 이게 뭔 소리인지 감도 못 잡아. 왜? 주거적 일만 처음 외우다가 세월 다 보내. 도시 계획에는 심의 외우다가 다 세월 다 보낸다고. 자, 항상 기승전결이 있으면은 과정은 저희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용도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할 때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 개념까지 다 소화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거의 이제 개발행위 기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출제를 다뤘던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이제 약간 문제 지문을 구성해서 바꿔서 성장 관리 방면 수립된 지역, 마지막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숫자 아무런 의미 가질 수 없어요. 숫자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숫자는 외워봤자 의미도 없고 숫자가 포인트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외울 것.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방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쟁점 하나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리해 볼까요? 개발행위의 기준, 자 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자 용도적별 일정 규모 미만일 것,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서 용도적 기준으로 문제 삼았던 것,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이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얘기는 시험에 나와도 수험생이 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숫자만 처음 외우려고 하지 이게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서 결론 외우는 거 필요하고요. 그 나머지 허가 처분에 관한 쟁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문장 앞에 읽지 마요. 읽지 마요. 자,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럼 따로 외울 것도 없어. 자, 우리가 건물 짓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건물 지어 이런 허가는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 자 조건부 허가입니다. 99.9%가 조건부 허가예요. 어떻게 새벽 2시에는 기계 돌리지 마세요. 먼지 날려갖고 지역 주민들 지랄하지 하지 말게 하세요. 우리 듣기 싫으니까. 하여튼 뭐 건물 짓고 다 좋은데 서로 피곤하지 않게 합시다. 이게 조건이라고. 그래서 모든 허가는 다 뭐라고요? 조건부 허가.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옳은 걸 고르시오. 아니면 뭐 답은 아니고 자 옳게 구성하고 싶으면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하면 조건부로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외울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에서 그 다음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의견 청취입니다. 이 의견 청취는 별 내용도 없는데 제가 법정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이유는 이 챕터에서 이 지문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쓸데없는 얘기할 때 꼭 하나씩 지문 넣는 게 의견 청취. 즉,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그냥, 허가 신청 사람 의견 쌩 까고 무시하고 무조건, 자, 100억을 갖다 주면 허가를 해주겠어. 이런 거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거 날리는 거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 들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베이스 기초고 이 챕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행보증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대부분의 허가는 조건부 허가이고요. 의견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사람이 조건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성취하겠다고 개구라를 치죠. 허가 안 나오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붙이든 꼭 지키겠다고 건물 짓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인간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믿을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아까 딸내미 그 공부 잘한다는 속지 마요. 그 똘똘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신도 먼저 때려. 인생의 원리를 빨리 깨우치기 때문에 아 우리 딸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 계속 시작하는 게 선수입니다. 선수. 아 입 벌리면 거짓말이고. 아주 하여튼 그다 치고 답을 외워야 돼. 이행 보증금 나와 있죠? 다시 가야 돼요. 조건부가 의견 청취까지 흔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이행 보증금 제도 인간을 믿지 못해서 우리 믿을 수 있는 거 돈밖에 없잖아요.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 현금이라고.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까지가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조건 뭐라고 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이행 보호 점검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외워야 되죠. 핵심을 외우셔야 돼. 뭐라고요? 바로 국가 지자체는 이행 보호 점검을 예측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라고. 왜 국가 지자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국가 지자체가 개구라를 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딱 한 가지야. 국가도 빼. 국가는 너무 유치해서 나오지도 않아. 맨날 나오는 게 지자체 이행 보호 점검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한다고요. 지자체는 어떻다고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 보호 점검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이행 보호 점검 예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 명제고, 결과적으로 예외 항목이 뭐냐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이행 보호 점검 예측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딱 답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지자체에게 막 표현을 막 깔아줘. 어쩌고저쩌고 뭐 불가피한 사정을 막 깔아주고 지자체에게 이행 보호 점검을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깔아버린다고. 그럼 답을 뽑는 게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서 요거 하나 중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범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건축물에 가지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렇게 여섯 개 행위가 개발행위라고요. 그러면 허가 해줘놓고 진짜 허가 받은 대로 공사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준공검사예요. 예, 당연히 건축물에 건축에 대해서 준공검사 해봐야 됩니다. 3층 허가 받아놓고 33층 짓는 것들 분명히 생기거든. 공작물의 설치, 건물이랑 비슷한 개념이길래 같이 가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도 아까 규모 제한이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별 일정한 규모 제한이 있었잖아요. 마음대로 땅 못 파헤치겠다고. 그 아니라고 해놓고 넘어서서 땅 파헤칠 수 있거든. 준공검사 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준자,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건을 쌓는 행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법조문이 워낙 길게 써 있거든. 그래서 안 내. 토지 분할은 왜 준공검사를 안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할 필요 없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개인이 땅을 쪼개는 게 아니잖아. 자기 지도에 대고 자기가 막 칼로 막 칼질하는 게 아니잖아. 공무원이 쪼개는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준공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출제자 의도. 자, 보십시다. 개발행위의 전체 그림을 다 물어보고 싶을 때 뭐 물어보는데? 토지 분할할 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틀린 표현. 답이 되는 질문이고. 그리고 얘 대신에 이제 옳게 낼 때는 주로 뭐를 토석 설치를 할 때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왜 건축물에 건축물 안 나오냐? 라고 했을 때 법조문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축법 제2조 1항 제몇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그 긴 얘기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토석 채취 준공검사 필요하다.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요 두 개 갖고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논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준공검사는 받아야 돼. 물건 싸는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게 일단 지문 길이 때문에 시험을 못 내요. 원래 법조문이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에서 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울타리가 없는 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뭐 이렇게 뭐 더럽게 길어. 그 이름 한번 썼다가는 소재줄 내줄 테기 때문에 시험 못 내요. 그래서 간단한 게 토지 분할하고 토석 채취라고 요거만 가지고 무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 요한다. 그러나 토지 분할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해보면 제일 많은 출제 어려운 것은 허가 허용 통지예요. 양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와의 기준 다섯 개 전체 물어봤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주된 논의 포인트는 자 지구 단계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쟁점 하나. 그리고 자 이행 보증금 관련해서 지자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다. 요것만 달달달 외우셔야 된다고. 1분, 2분이면 충분히 정리될 개념들이라고요. 그리고 요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점수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출제해 놓은 걸 분석을 하게 되면 역시 뭐라고요? 출제인들 수준이 높다는 게 뭐냐면 이 구질구질한 얘기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거. 전체 그림만 물어본다고. 기출문제를 대단히 존중,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반적인 내용, 준공검사를 논하려면 그 앞에 내용을 다 소화해야지 이해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행 보증금 얘기하려면 그 앞에 조건부 간이 의견 청취 이런 내용 다 소화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행 보증금을 쟁점을 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참 잘들 만들어요. 기출 보게 되면 출제위원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서너 명이서 모여서 문제를 구성하게 되는데, 일반 저희 학원 강사들이 만들 수 있는 문제 수준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뭐, 그 사람들이야 1년에 3박 4일 동안 모여서 3명이서 40문제 만들면 끝낸다고요. 근데 저희 이제 학원 강사들은 뭐 1년에 1000문제씩 막 찍어내야 된다고. 모의고사 시험에 엄청 줄어. 이게 문제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약만 들리지. 그래서 요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앞으로 공부 뭐다 좋은데 뭐 알아서 해보는데, 최소한 출제위원들이 쟁점 삼았던 기초적인 것만은 숙지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가야지 이게 공법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 자, 개발행위 집중에 따른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고요. 얘는 무조건 한 문제죠. 최소 한 문제. 나오는 두 가지 묶어서 무조건 한 문제 구성이 되는데, 자, 일단 요건 이제, 구역 지금 나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고요. 자, 요거랑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용도 구역에 뭐가 있었어요? 개발 제한구요. 시가화 조정구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거 있었다고 다섯 개. 문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15-1회 때, 23회 때등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일단은 전체 그림 보십시다. 지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됩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뭔 문제가 터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건물 많이 짓게 되면 사람 많이 모여들고요. 사람 많이 모여들면 시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가 터집니다. 도로, 학교, 공원이 매일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 행위 집중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런 기반 시설의 부족이 있게 되면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부족하고 아예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해석상 자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미 난개발이 되어버린 지역, 이게 부족하고 설치 곤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뭘 정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대서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아예 설치 불가능할 정도로 난개발이 되어버린 지역에 대해서 뭘 지정하고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설치 가능한 여분의 땅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27회 때이 문제 나왔었잖아요. 다음은 개발 밀도 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옳은 것인가? 뭐, 이게 나왔었는데, 틀린 것이었구나.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논리 구조가 틀리잖아. 이건 대상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중복 지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27회 때 문제 정말 어려웠어요.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 나머지 지문 4개는 거의 욕 나올 정도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문. 멘붕 오는 지문들이었다고요. 근데 답은 되게 쉽게 구성한다고. 맨날 내는 걸 갖고 낸다고.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공부업이 제일 고통스러운 과목이 될 텐데, 시험장 가시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데, 항상 내가 본걸 찾으시라고. 내가 본 걸. 그냥 읽어보면 큰일 나요. 읽어보시면 대충대충 보셔. 쓱.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한 2초, 3초 동안에 쓱. 1번부터 5번까지 없다 있는 점인지하고 대강 무슨 소린가 감만 잡아보셔야 돼. 제대로 읽어보시면 안 돼. 아니, 말린다니까요? 자, 1번, 2번, 3번, 5번, 4번, 5번 지문 이렇게 있잖아요. 1번부터. 자, 보통 공부하시고 수험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꽈락맘 안 되니까 해서 뒤지게 쳐보다 뒤져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돼 있으면 두 줄씩 돼.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쓱 보라고. 만약 틀린 걸 고르시면 일단 없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없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쓱한 1, 2초 동안 쳐다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그 중에서, 아, 요건 좀 알만한 얘기가 하나 있네? 이런 지문들이 한두 개 있다고요. 제일 최악이요. 그래서 다본 사람. 막!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해되고 이런 분들. 한 6년 정도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답안 나와요. 그분들 실력은 이빨이 좋아요. 근데 시험 점수 항상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게다알것 같은 거야. 너무 많이 하는 게 다르죠.
예, 그 아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6년 차인가 그런 얘기 저보고 하더라고요. 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어? 뭐 이제 눈에 띄는 걸 찍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다 그냥 반갑고 그래서 눈에 다 익었대.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럼 한 2년만 쉬다 오세요. 10년, 2년만 공부하지 말고 딴짓거리 하다 오시라고. 근데 그게 붙어가지고 다시는 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는 요렇게 가다 보면 눈에 띄는 거,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들 어쩌다 한두 개 아는 게 있다고. 그럼 그 지문 위주로 읽으시라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읽기 시작해요. 와, 죽겠다, 포기. 그 다음에 2번 지문. 뭐, 뭐, 아나? 한국말은 맞는데 하나도 못 풀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옳고 그르고도 관심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틀린 거지, 맞는 거지도 신경도 안 쓰여. 그냥 읽다, 마음은 급하고 빨리 읽어야 되니까. 급할 거 없어요. 어차피 2차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한 30분에 40분 남아요.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이 남아요. 지루해 죽어요.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따라 요즘엔 또못 나가게 할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뀌는데, 어쩔 때, 어떨 때는 나가게도 해줬다가, 어쩔 때는 못 나가게 했다가 아주 지랄들이야. 뭐, 각서 쓰고 나가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각서 쓰고 나가. 근데 문제는 화장실 가고 각서 쓰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잖아. 아, 그래갖고 누군가 먼저 총대를 메고 나가주면 나도 한번 같이 따라 나갈 텐데 그런 인간들이 서로 미루면서 이렇게 지루해 죽어요. 요는 시간 남아 돈다고. 읽지 마시라고. 그래봤자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쓱 보실 거. 그래 공부할 때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제 개발밀도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 드릴 텐데 3개 또는 4개만 딱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문제는 아직까지 단군이 개콘일은 출제된 바가 없어요. 올해 물론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무난하게 딱딱 끊어서 가시는 거라고. 근데 그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 키워드를 듣는 순간 자동으로 떠올라야지 시험 내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해서 개발밀도 관리고요. 일단 첫 번째 의해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반 시설의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라고 돼 있죠. 키워드는 뭐라고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 즉, 이미 난 개발이 다돼 버린 지역에 대해서 어떻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뭘 너무 동그라미 그냥 부족하고 설치 곤란. 처음 외우면 되는 거지. 색깔 다 입혀져 있잖아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 부족 설치 곤란은 어떻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첫 번째 암기할 항목이고,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문장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요건 이제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용적률 50% 강화 적용입니다. 그 얘기는 보지 말고 결국은 용적률 50% 강화 적용 해서 정리하면 부족하고 설치 곤란 지정되면은 용적률 50% 강화 적용 두개 외우셨어요. 자, 그런데 부족하고 설치 곤란 무엇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냐라고 했을 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 기반 시설이 뭐냐 했을 때 종류는 너무너무 많죠. 그중에서 가장 기초값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값이 뭐라고요? 도로와 상하수도라고.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종류를. 그것도 그래. 그냥 일단 도로 상하수도. 빨간 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 도로 상하수도부터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러면 일단 기반 시설의 종류가 뭐가 있다? 도로와 상하수도.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만 학교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나중에 숫자는 2년 20%. 숫자는 왜 외우려고 하지 마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다시 정리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딱세 개로 끝나는 거예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그래서 이제 소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단한 번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이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지정되면 죽어요, 그 새끼.
그 다음날 한강, 서울시장이 만약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갖다 지정했다라고 치자고요. 한강의 시신으로 발견돼요. 왜?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고 하면은 기존 6층 짓던가 3층만 지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상공제 기본 개념 자체가 개발 한참 하는 지역이야. 그런 지역에 대해서 완전 땅값을 반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어떤 시장 군수 마저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 몇 년, 2년, 3년 전에 이거 법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다가 반대 이렇게 의사표시했습니다. 왜? 딱 외우기 좋잖아.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얼마나 쿨하고 여기 딱 틀을 잡았는데 얘를 없애버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두 문제 부상한단 말이에요. 짜증나서 나는 반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 의견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법제도 그대로 존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미 난 개발에 대해서 설치를 할수 없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용적률 50% 강화 적용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논리 구조가. 그래서 다시 앞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 있었지요?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용도 지역별 일정 규모 미만일 거,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거,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거. 다섯 번째,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적정할 거. 괄호 열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제외라고 돼 있죠. 왜냐면은 원래 개발 허가 신청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제시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이만큼 토해내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그런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 요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지금 개발 행위 지침에 따라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 부족하고 설치 곤란, 즉 난개발이 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그리고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게 계속 크게 세개주 끝이에요. 나머지는 뭐 논의할 실익도 없어요. 자, 요렇게만 외우시면 돼. 해서 지금 뭐 도로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지요. 그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율 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되는지 이런 거 읽지 마요. 뭐 읽으면 아나? 그 말이지. 뭔 소리지? 자꾸 알고 싶어져요. 시험 공부할 때는 썩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이 문제는 얘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뭐랑 비교낸다고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과 비교해서 출제를 한다고. 크게 낸다고요. 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여기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5의 지역으로서라고 돼 있죠? 이게 또 나오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요. 대상이 틀리잖아요. 해서 27대 문제 틀린 걸 고르시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었다고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인 지역이다. 나머지는 뭐 쟁점에서 듣고 설명. 자, 요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냐면 기반시설의 부담을 전제로 허가해 주는 지역이에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따로 돈안 내도 돼요. 대신 용적률 50%까지 까버렸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보통 설치병의 부담을 전제로 삥 뜨는 동네가 뭐가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지정 대상인데 거기 이제 시문 중에 지정 기준 나와 있죠?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곳곳에 쏟아져 나옵니다.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와, 이거 짜증 대박입니다. 일단 가볼까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나와 있죠?
일단 완화 하나. 두 번째, 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행위전이 완화되는 지역 나와 있죠?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 두지 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완화되는 지역. 외울게 완화라고요. 이 문장을 못 외운다.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완화. 그 다음에, 자,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 나와 있어요. 해서 그 문장 숫자는 어차피 20%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이게 키워드라고. 이거는 바로 비교할 게 뭐라고? 부족하고 설치 곤란. 하면 이건 뭐가 돼? 개발 밀도 관리구요. 도로 상하수도 합계 2년 20% 이게 예시값이 개발 밀도 관리구요. 그리고, 보자.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기반 시설 부담구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완화 둘다 어떤 얘기냐면 앞으로 개발에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뒤에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건 절대 잊지 마요. 이건 뭐냐면 현재 개발에 집중된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전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에 비해서 전년도 재작년 대비 작년에 억수로 개발 행위 건수 20% 늘어났다는 얘기야. 혹은 그 전체 도시, 전년도 기준, 전체 도시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 지역에 인구 증가율이 20%에서 높은 지역. 그 동네만 몰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인구 증가율과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이 개념은 뭐냐면 종국적으로 이미 개발이 집중된 지역. 그 다음에 앞에 1번, 2번에 완화는 뭐라고요? 앞으로 개발이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한 번에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라고 묶어가야 돼.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문제를 구성할 때 항상 어떤 식이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 합계 2년 20%, 요거랑 섞어서 낸다고.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 합계 2년 20%, 이거면 뒤지게 쳐 외우면 그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큰 포인트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을 미리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해서 요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시험에 잘안 나와서 이런 문제인데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몇년 내에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죠.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나가래 실효의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논리 구조가 뭐냐면 앞으로 삥 뜯을 거야. 빙 뜯을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대신 똑같은 논리구조로 기반시설 설치객이 1년 내 수립이 돼야 됩니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 오늘 지정됐어요. 그럼 돈내안 내? 안 내는 거예요. 설치객이 수립이 돼야지 돈을 내게 됐다고. 거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규제 완화 됩니까? 안 됩니까? 어제 오늘 지정됐으면 아직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어떻다? 규제 완화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이해되시죠? 뼈대 잡으셔야 돼, 이게. 이게 뒤쪽에 필요해요. 그다 치고, 거기 이제 부과 대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청 축행이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 의무자 뭐 쟁점 안 되고, 자, 납부 금액에 관한 부분. 자, 이게 지금 3년, 4년 주기로 출제하는데 지금 외울 거 아니에요. 뭔 소린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건축물에는 종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설치객 수립됐습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청 추행을 하는데 그것의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달라진다고요. 면적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거기 이제 위락시설, 위락시설 나와 있나요? 제일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돈 제일 많이 내야 된다는 거야. 같은 면적이랄지라도.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한 일곱 개 외우긴 외워야 돼. 개 짜증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지금 욕심낼 건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같은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바로 설치 비용이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외워야 돼요.
자, 물납 나와 있죠? 물납 나와 있죠?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은 답을 뽑고 있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물납입니다. 물납은 세 번이나 옳은 것을 고르셔다, 틀린 걸 고르셔다. 자,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부담해라 라는 의미인데 일반적 돈입니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고요? 왜? 생각을 해봐요. 야, 너 건물 300제곱미터 뽑으니까 너 도로 6미터 뽑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일반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지금 개발 행위, 건축물의 건축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돈 쌓아두고 개발 행위 하잖아요. 그죠? 아, 건물 짓는 사람이 금고에다 돈을 한 몇십억을 쌓아두고 나서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일하면 금고 가서 돈 꺼내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빚내서 건물 지어요? 빚내서 건물 짓는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돈 없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 해서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가장 많은 답을 통계적으로 거의 요 근래 문제 거의 반 정도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과정 또 유발 개수 다 공부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돈을 내는데 자, 돈 없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토지로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 요걸 갖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한번 볼까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이웃 비슷한 토지로 하는 물납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많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비교하는 형태 문제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물납까지 보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324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에 제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논의를 쟁점을 삼기 위해서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허가해 줍니까? 예, 허가해 줍니다. 대신 용적률 50% 강화 적용.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허가해 주던가요? 예, 허가해 줍니다. 다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4페이지 나와 있는 바로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죠?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허가를 막는 것을 가리켜서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의 편의로 해서 두 가지로 쪼개봤어요. 난 개발 방지하고요. 형평성 확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해서 자, 이거를 이제 시험용으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미리 색깔 입혀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와 있죠? 시험 문제는 거의 이 문제하고 거의 도배를 해버려요. 왜? 이것만 낼수 있어요. 나머지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객관식 문제 구성할 때못 낸다고요. 여기다가 뭐 3년의 범위에서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최장 5년을 범위에서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을 붙여야 된다,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부위 요것만 거의 시험 문제 도배예요. 일단은 나머지 간단하게 볼게요. 단계발 녹지 지역 또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겁나 기네요 중간에. 자 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끊어서 가십시다. 자 녹지 지역은 어떤 지역? 주상공록 하게 되면 도시 지역 중에서 개발하지 말란 토지죠. 도시적은 크게 주상공록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적 범주에서 개발하지 말란 토지가 녹지야. 한편 비도시 지역 중에서 도시적 외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뭐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녹지나 계획관리는 까딱 잘못하면 난 개발로 흐를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3년까지 허가를 막아버릴 수가 있다. 이런 취지예요. 두 번째는 쉽죠. 뭐라고? 자,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걸 세 글자로 물어본다고요. 난 개발이라 부른다고요. 이런 경우, 난 개발 방지로서 기본 몇 년?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형평성 확보 관련해서 1번 나와 있죠?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마지막,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안 나온다고. 짧은 기간 안에
큰 규제 변화가 발생하면 형평성 시비가 붙은다고요. 누구는 3층 허가 줬다가 몇 달 있다가 누구는 6층. 그러면 3층 허가 받았던 사람이 열받아서 개 거품 문다고. 그래서 최장 5년의 기간 텀을 두겠다. 이런 얘기. 기본 3년에 1회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텀을 두겠다. 그리고 이 문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죠.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죠. 요거 지금은 짧잖아. 여기다가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등등 지문 구성이 참 좋아. 그리고 법적 가치도 이거밖에 없어. 자, 보시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규모 규제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규제 대폭 완화, 수립되기 전에 기존 용도 제기에 따라 행위제한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갑자기 나중에 주차장도 설치하라고 막 좋아진다고. 근데 몇 달 전에 주차장 다 확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몇 달 있다 누구는 주차장 설치 안 하고 그러면 열받잖아. 그래서 이거 시간 이야기라고 최장 5년까지 아예 허가를 제한한다고. 그 5년 전 얘기 갖고 지금 얘기하면 그 사람을 쫓아낸 거니까. 이해되시죠? 아, 세월이 약이라고요. 세월이 약. 그 저거 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 그 양반은 군인 출신인데 애들 군대 보는 걸 싫어해. 그래갖고 석사장교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대머리 전제국 아저씨. 석사장교. 석사면 무조건 장교를 시켜주는 거야. 아들이 석사 딱 입학할 때 딱 맞춰갖고 3개월간 그 제도 유지. 그리고 아들이 석사장교에 딱 입학하니까 없던 일로 제도 폐쇄. 근데 지금 석사 과정 받고 있는 애가 아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새끼 또라이예요. 30년, 40년 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1개월 차이로 그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억울해요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왜? 시간, 텀의 문제라고. 개발 행위가 기준이 많이 달라져. 근데 아주 긴 텀이면 억울해요 라는 말을 안 통한다고.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라고요.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앞으로 돈을 내야 될 땅입니다. 개발행위에서 돈 내야 돼요. 설치비용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두 달 전까지는 돈을 안 받아 갑자기 돈을 받는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결국은 시간, 기간하고 텀을 출제를 하는데 자,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두 개만 나와야 돼. 뭐야?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떻다? 최장 5년까지.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거 긴 건 안 내니까 나머지 혹시 나오더라도 다 몇 년? 3년 이렇게 가시는 거야. 거꾸로 가자고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년까지라는 표현 앞에는 두 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혹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그렇다고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개발행위로 뭐 오염 등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같다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없으면 어떻다고요 옳은 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5년 그리고 나머지는 3년 이렇게 외워버리시면은 항상 5년이 기어 나오든 3년이 나오든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이 딱 축을 잡고 있으면 이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과제는 많이는 안 나와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를 100%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만 갖고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허가제까지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토지거래과제는 안 보고 도시개발법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